아, 인트로 할 시간이 없어요. 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휴지입니다.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시간 찾아왔는데 오늘은 핑크 코트가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해 볼 거예요. 자, 오늘도 KM님 계정으로 중국 서버 놀러 왔습니다. 제가 카트 목록들을 보다가 좀 굉장히 낯설게 생긴 카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? 라고 알아봤는데요. 지금 현재 거의 최고의 카트 핑크 코트 후속 카트예요. 아이스 코튼이라고 합니다. 와! 자, 그렇다면 오늘은 요 아이스 코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칼 뭐 네, 칼이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봅시다. 신 박사님 모셔볼게요. 박사님!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카츄! 오늘의 카트는 아이스 코튼. 신 박사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. 아, 이거 제가 아무래도 카린이다 보니까 뭘 비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코튼이기 때문에 핑크 코튼과 한번 네.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아, 핑크랑 비교를 한다. 오케이. 같은 코튼인데 이제 네. 차가 일단 높이랑 좀 길이가 좀 다를 거예요. 아이스 코튼과. 네. 그래서 일단 타기 좀 편한 차는 저는 솔직히 아이스 코팅이 좀 편하다고 봐요. 아, 편한 거는 아이스 코팅이 더 편하다. 네, 그렇죠.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핑크 코팅 같은 경우에는 코너를 돌 때 조금 이제 묵직한 잘못 드립하면은 벽에 박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네네네. 아이스 코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부드러우면서 코너링이 날렵해가지고 아, 그럼 핑코보다는 코팅이 코너링이 되게 부드럽다. 그렇죠. 역시 박사님. 확실히 이런 거는 그 저 같은 그 지옥의 카리는 절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코너링이 부드럽다. 그렇죠. 근데 이거 중국 서버에서 많이 타나요? 처음에 출시했을 때도 일부 소수의 유저들만 타고 거의 안 탔던 차예요. 아, 안 탄 이유가 뭐죠? 일단 차 성능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핑크 코튼 같은 경우에는 탈 때 묵직하지만 그래도 달릴 때 좀 속도감이 있어요. 근데 아이스 코튼 같은 경우에는 달릴 때 속도감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. 조금 느려 보인다?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코너링은 부드럽지만 단점으로 뭔가 애가 좀 둔해 보인다? 성능이 레전드카인데 약간 보급형 차 그런 느낌일까요? 그렇죠. 거의 이제 뭐 핸드폰으로 치자면은 갤럭시 A. 아, 역시 박사님 완벽한 설명. 그냥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. 오케이, 그러면은 우리 또 신 박사님 모셔봤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연락드릴게요. 안녕. 네. 뭐 그렇다고 하네요. 스탯을 봤을 때 가속도가 일단은 네, 아이스 코튼이 한 30 정도 더 높네요.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어? 핑코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핑코가 조금 더 높긴 하네요. 부스터 지속 시간, 부스터 충전 그리고 전반적인 스탯은 아이스 코튼이 조금씩 높기는 한 것 같아요. 일단 스탯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코튼?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 차량인데 아, 그래도 핑코의 미래의 코튼 이것도 안 타볼 수가 없죠. 오, 야, 이것도 근데 5강 돼 있네. 만렙 찍혀 있기 때문에 예. 한번 타보도록 합시다. 제 잠재력 차이랑 KA님 계정이랑 잠재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아닙니다. 뭐 대충 요런 느낌이다. 맛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직선 쭉 달려볼게요. 192.7. 자, 최고속도 가보자. 268.1. 자, 다음은 대망의 아이스 코튼 한번 타봅시다. 저 이거 완전 처음 타보는 거예요. 자, 직선 한번 봐보자. 쭈쭈쭈, 192점, 와, 3.6.78. 193.8. 봅시다. 최고속도. 부스터 온. 오, 자, 아. 269.8. 야, 근데 그 잠재력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도 또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또 우리 선생님이 코너링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코너링 한번 느껴볼게요.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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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. 한번 느껴보죠.
우선 핑포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, 더블 드리프트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고요. 하지만 일단은 내 손가락은 전혀 스무스하지 않고요. 오케이, 일단은 핑코의 이 코너링 감각 제가 좀 기억을 해볼게요. 자자자자자자자 한번 날려봅시다. 고! 더블 드리프트. 오 야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아 이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코너링이 부드럽다는 게 그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약간 차가 유연한 느낌이거든요. 얘도 오히려 약간 그 뭐지? 벤치 띠라이더 마냥 코너링 돌 때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. 보셨죠? 보셨죠? 이게 감각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게 차이가 있네. 야, 신기하다. 확실히 아이스 코튼이라는 컨셉답게 빙판길을 달리는 듯한 느낌의 카트인 것 같아요. 야 확실히 근데 그 코너링 부분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. 예.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아이스 코튼으로다가 공방 한번 띄워봅시다. 와 이거 뭔 맵이냐. 왜 시작부터 또 날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. 믿을 건 너밖에 없다. 아, 코! 아이스 코튼 가자! 뭐야! 아니, 자동문은 뭔데? 삐리리리리리리리리. 아, 이거 해봤던 맵이네. 이거 짜부되는 맵 아니에요?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부드러운 코너링을 장점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밟고요. 싹, 더블 드리프트. 오케이 잘 달리고 있어요. 자, 자, 들어갑니다 유. 네, 맵은 재밌다. 구간 구간에 좀 널찍널찍 해가지고 아 진짜. 야 이거 초반부터가 약간 위기네 이거는. 아 나 근데 이거 아이스 코트 난 느낌 괜찮은데요. 이 맵에서 좀 괜찮아. 약간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얼음으로 미끄러집니다. 이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? 저는 딱 체감이 되는데요 이거? 코너링이 확실히 부드러운 거 느껴지는데 왜 벌써 게임이 끝났냐? 뭔데? 뭐야? 왜? 야, 왜 끝났어 이거? 휴직 카트의 기준 표준점 노요로제 익스프레스 이걸로 달려보자고요. 뿅. 자 그래도 이게 초반 구간은 이제 좀 괜찮거든요. 저도 약간 어느정도 외우듯이 느낌이 된단 말이야. 중간에 약간 드리프트 딱 끊고 싶은데 제깍제깍 안 끊기는 느낌이에요 약간. 야 이거 노이 개선은 별로 안 좋다. 너무 부드러워. 너무 부드러워. 아 내가 주체를 못 차겠어. 아 이게 차체가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없네. 미끄러지는 게 이렇게 좀 꼬불꼬불 구간들이 많은 곳에서는 별로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. 자 좋아 좋아 좋아. 자 얼음판 미끄러진다. 됐어. 자 더블 드리프트 끌어주고요. 아 이게 맞네 진짜. 제깍제깍 안 바뀌는 느낌이요. 아이고 일단은 망한 것 같지만 계속 달려보겠습니다. 오케이 계속 쓰면서 여기서 샷. 나이스. 안돼. 아 이걸 막아. 아 나쁘지 않았는데. 으아 이거 밟아야 돼 밟아야 돼. 아 진짜 아 인생 망했어요. 아 냐냐냐냐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. 으앙 저기는 넘어보자. 부스터 밟고 꺾어. 장비를 정지합니다. 항상 여기는 마의 벽이에요. 레알로다가 여기를 못 넘네. 응? 맨날. 아니 뭔 맵이야 이건 또. 오이고 빡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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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세. 뭔 맵이야 이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이번 판 할만하겠다. 아이스 코튼 힘내. 주인 잘못 만나서 미안해. 나 그래도 열심히만 달려볼게. 샤 꺾어주고. 오오오오오. 야 근데 얘네도 잘 못하는 맵인가 보다. 오오오. 이거 부드러운 코너링이 여기서 또 장점으로
발휘하는구만. 침착해 침착해. 우우 더블 더 리프트 꺾어주고. 쟤는 뭐하냐? 한 점씩 이상한 애들이 좀 있네. 야야 쫓아왔다. 다 쫓아왔다. 꼬링. 뭐야? 나 왜 1등이야? 와! 개꿀! 자 그렇다면 오늘의 아이스코트는 결론, 더운 여름날 타면은 굉장히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차였습니다.